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소개받았던 토마토 노범인 한창현 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요. 작년에는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조금 일찍 끝내달라 해가지고 한 4시 반까지 아마 강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이제 뇌심혈관 질환 부분인데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노무사 뭐 개업을 하든 뭐 직장에 취업을 하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재 보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히 이제 뇌심혈관 질환은 우리 노무사들이 산재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그래도 이렇게 사건을 좀 하고 있는 분야예요. 산재 분야에서 뭐 사건 따지면은 이제 사고성 재해가 제일 많죠. 근데 사고성 재해는 좀 쉽잖아요, 이게. 뭐 굳이 노무사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뭐 재해 경위만 쓸 수 있으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대리인한테 그 사고성 재해 가지고 찾아온 사건은 거의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저희들한테 수임되는 사건이 업무상 질병 관련해서 이제 제일 많이 찾아오죠. 업무상 질병은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뭐 근골격계 질병도 있고 직업성 직업병도 있고 뇌심혈관 질환도 있는데 최근에 점점 이제 뇌심혈관 질환의 사건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 이제 노무사들이 이제 질판이나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가보면은 대부분 노무사들이 이제 이게 뇌심혈관 질환 사건을 이제 대리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1년에 한두 번씩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많이 하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아마 사건을 하게 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전에는 이제 과거성 질병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뇌심혈관 질환이 이제 법 체계에서 법 시행령 고시 판정 기침에서 어떻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거성 질병의 어떤 특징, 그리고 질병의 종류, 특징 요까지 한번 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뇌심혈관 질병과 산재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질병 위험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강의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성 질병 용어가 좀 정확하게 용어가 아직 없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는 이제 과로사 이런 말은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언론에서도 뇌심혈관 질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과로사로 누가 사망했다 이렇게 있고 과로사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법 조금씩 이제 알려졌는데. 과로사라는 거는 이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과로성 질병이지만 사망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과로성 질병이라고 부르죠. 과로성 질병에는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은 사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과로성 질병이라는 개념도,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에는 뇌심혈관 질환, 이렇게 명시되어 되어 있어요. 그 뇌심혈관 질환을 이제 산재보상법에 산재보호 관련 이제 질병으로 이제 넣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 뇌심혈관 질환으로 업무 수행 중 또는 이제 업무에 기인해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쓰러진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서 넣긴 넣는데 어쨌든 정식 명칭은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좀 혼동해서 써요. 그 뇌심혈관 질환 하면은 이게 그 너무 그 질병 명에만 의존해 가지고 그 질병의 어떤 특징을 잘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뭐 우리 전문가들이나 어떤 뭐 어디 토론할 때나 이렇게 여러분 노무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가장 우리는 과로성 질병이라 쓰자. 이 직장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상 육체적 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 그건 다 과로성 질병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과로성 질병은
딱 내 심혈관 질환에 한해서 발생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솔직히 과도나 스트레스는 그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솔직히 감기 몸살도 내가 면역력이 아주 상태가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감기 몸살도 살짝 지나가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도 잘 오고 감기 몸살도 심하게 오고 거기 또 악화돼 사병증 올 수 있고 모든 게 이게 과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히 뇌심혈관 질환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너무 좁아져요.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 보상법이 법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과도성 질병 그렇게 넓혀놓으면은 법에서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 또 의학이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죠. 의학이 빨리 연구 분석이 돼서 이 과도나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의학 기술도 못 따라오고 범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뇌심혈관 질환은 계속 연구해 보니까 저 상병은 정말 과도와 스트레스와 좀 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더라. 이게 경험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만 넣어놓은 거지 절대 이 과도성 질병이 뇌심혈관 질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심혈관 질환에서도 중요한 인정 요소지만은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그죠 업무상 자살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직무 스트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뇌심혈관 질환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정신질환을. 그래서 제가 표현을 과도성 질병이라고 할 때도 있고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과도사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서 이제 용어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과도사 이 용어도 일본에서 놓았어요. 일본 제일 처음에 왜 일본에서 놓았냐면 옛날만 해도 그 60~70년대 그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사람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 실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할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 60시간 전후가 이게 기준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런 용어가 들어온 거죠. 어쨌든 우리 법 내에서는 이렇게 과도사라는 개념은 용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